안녕하세요, 은혜로 가정 여러분. 은혜로 산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마음을 졸일 때도 있으며, 우리의 약함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태어나서 부유하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약하게 태어나 가난과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목적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약함도 아니고 강함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풍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사랑을 먹으며 행복하게 구김살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의 삶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과 일들을 겪다 보니 조금씩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어느새 마음과 육, 그리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저의 모습을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펴보게 되었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약함을 통해 그 약함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함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바울은 약했기 때문에 주님께 세 번이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로 응답하십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마저도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안에서 온전해짐을 깨닫고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은혜로 가족 여러분,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총의 수단임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약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행복을 생각하며 약함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길 소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